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리에 있는 약천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간 날 마침 그 전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심막산을 올라가는 주차장과 약천사의 주차장 양쪽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등반은 어려워서 바로 옆에 있는 약천사를 찾았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대불은 남북통일 약사일의 대불입니다. 2008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높이가 13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곳 약천사는 고려시대의 사찰입니다. 새해를 향해 광활하게 펼쳐진 심막산 기슭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남북통일 약사일의 대불을 보시고 위쪽에 대웅전이 있습니다. 지금 계단으로 쭉 대웅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대웅전은 사찰의 중간 지점에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은 산의 맨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네요. 약간은 위치가 좀 틀립니다. 특이합니다. 심막산에 있는 이 약천사, 고려시대의 사찰, 정확한 연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겉을 틈만 남아있던 것을 1931년에 법성사라는 사찰로 중창해서 쭉 내려오다가 원래 법성사에 있던 이 사찰명을 지장보살의 상징하는 약과 예부터 법당 앞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그 샘물이 질병을 치료하던 약수로 쓰였다 해서 약수샘을 의미하는 천자를 따서 약천사로 개명하였다 합니다. 아, 엄청납니다. 대불 쭉 옆에서 카메라를 잡아봅니다. 이날 눈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부처님의 자세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옆에 보니까 탑돌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이 대불을 따라 한 바퀴 돌아봅니다. 사찰에 이렇게 들리면은 마음이 경건해지고 차분해지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아주 날씨가 춥습니다. 간간이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찰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좀 채워놨습니다. 여기 약천사의 볼거리로는 대웅전, 지장보전, 그리고 방금 보신 약사일의 대불과 여기 특히 포대화상이 있습니다. 포대화상은 당나라 때의 성녀라고 하죠. 엄청난 몸짓과 유아한 웃음, 그것이 포대화상의 특징입니다. 앞에 달집으로 보입니다. 저것은 한가위 되면은 가운데에 불을 질러서 애군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종무소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종무소는 사찰의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죠.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여기에 사찰에 마음을 두시고 기부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가 봅니다. 기부를 하시면은 영수증 발급해주는 거 당연하겠죠. 그렇게 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커지는 않지만은 심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사찰 약천사. 고려시대 때 만들어져서 중간에 허물어졌다가 법성사로 중찬되어 다시 개명되어 약천사로 불립니다. 논이 마린 내린 약천사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